네, 오늘은 이 녀석.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영상이 짧다고 촬영이 쉬운 건또 아닙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. 네, 오랜만에 찾아온 탄산음료 리뷰입니다. 탭이에요, 탭. 코카콜라 회사 거고요. 색깔만 보면, 아, 오늘 제가 뒤에 배경색이 좀 진해서 색깔 확인하시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, 그냥 콜라 색깔입니다. 콜라 색깔이고, 바로. 시음을 해볼게요. 이 잔에 얼음 부딪히는 소리. 네, 좋죠? 하. 요 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0칼로리짜리입니다. 예. 이게 그 0칼로리짜리가 아닌 게 다이어트 탭이라고 그랬나? 일반이 아니라 탭이 다 제로칼로리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0칼로리여서 나중에 가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제로칼로리예요. 제로칼로리인데, 하, 뭐랄까. 한번 더. 이게 뭔가? 이맛 표현을 맛 표현을 하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? 잠시만요. 콜라랑은 사뭇 다르고요. 제로 콜라랑 또 사뭇 다릅니다. 아, 이걸 한마디로 탁 해야 되는데. 아, 저 탄산음료 입이야. 이게 은근 촬영부터 이게 스트레스야. 이걸 미리 내가 먹어보고 각본을 짜둘 수 있는데 그럴 순 없고 이게 이 맛이 계피 향이 살짝 나요 저한테는. 그래서 이게 수정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. 수정과가 떠오르는데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주신 수정과가 아니에요. 내가 레시피 보고 만들어 본 수정과 그 맛이 납니다. 더듬고 그 맛이 나요. 수정과가 영혼이 없어. 수정과가 영혼이 없지 그러면. 아, 그런 느낌이에요. 영혼 없는 수정과. 예.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수정과의 맛. 잣조차 띄울 수 없는. 네. 처참히 무너져 내린, 네. 처참하게 맛의 그 깊이가 무너져 버린, 네. 영혼 없는 수정과의 맛. 먹는 사람의 영혼도 아삭합니다.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대부분 그렇죠. 네. 맛있는 사람의 영혼까지 아삭하는 영혼 없는 수정과의 맛.
잠깐만 촬영 세팅하는데 한 20분 걸렸는데 촬영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되는데 아 뭔가 더 표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아 제발 뭔가 떠올라라 제발 제발 떠올라줘 아 리뷰도 영혼이 없어 오늘 아 제발 뭔가 더 한 모금만 더 하고 아, 볼까 이 느낌 뭘까 아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만 더 딱 한 단어